안녕하세요, 버블리아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방일성은요. 선생님, 저 가성이 안 예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저 진성 소리가 제 귀에 듣기에도 별로 안 좋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가성 소리가 안 예쁘신 분들, 진성 소리가 안 예쁘신 분들, 어떻게 하면 예쁘게 만드는지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구독! 우선 가성을 예쁘게 만들기 전에 가성이 안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가성을 만드는데 한번 방법을 먼저 알려드린 다음에 어떻게 하면 예쁘게 만드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절대로 힘을 앞으로 밀으시면 안 되고, 정말 힘을 뺀 상태에서, 자, 아래 톤으로도 해볼게요. 좀더 높은 톤으로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거는 가성입니다. 선생님,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숨을 깊게 들어 마시고, 약간 한숨을 깊게 후. 이렇게 내쉬는 거랑 똑같아요. 한숨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소리를 얹어주시는 거예요. 우선 호흡만. 소리를 얹어볼게요. 근데 소리를 하 해서 만들어주셔야 돼요. 하 이렇게 떨어지게. 이렇게 우선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 되는 것 같아요. 드디어 됐어요. 가성 소리가 됐다고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두 번째 단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단계는요. 입술을 앞으로 쭉 빼주시는 거예요. 우 라고 하신 다음에 호흡을 입술이랑 마찰될 수 있도록 앞으로 뱉어주시는 거예요. 호흡만 한번 해볼게요. 제 입술 한번 봐보세요. 입술이 약간 여기가 부풀르는 느낌이 있으실걸요? 자, 이 상태에서 소리를 얹어볼게요. 호흡이랑 같이. 호흡이 빠지면 안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건 목에 힘이 전혀 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후, 이렇게 하면은 진성이에요. 힘을 빼주셔야 돼요. 근데 호흡은 앞으로 나가야 돼요. 자, 보세요. 세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을 연 상태에서 소리를 작게, 자기 귀에만 들릴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거의 허밍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허밍부터 한번 해볼게요. 목에다 힘을 다 빼야 돼요. 허로 해볼게요. 고개도 돌려주시면서, 그 다음에 자기만 들리게 한번 작게 해볼게요. 선생님, 이래도 가성 느낌이 안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 호흡을 앞으로 뱉어주시는 거예요. 자기만 들리게. 근데 어떻게 하라고 했죠? 한숨 쉬듯이 깊게 마시고 후 뱉어주는 거죠.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가성을 어느 정도 연습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 자, 가성을 찾는 방법, 가성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근데 이거 외에 소리가 지저분하거나 아니면 소리가 안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딱두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 더 가성이 나온다고 했어요?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와야 또좀더 가성에 가깝다고 했잖아요. 하나를 더 애드해주면 우에서 정말 살짝 입만 바꿔주시는 거예요. 약간 허로. 근데 우요 상태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입술이? 우는 약간 이렇게 돼 있다면 허는 약간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느낌? 허를 할땐 약간 윗입술이 약간 이렇게 플랫될 수 있도록 거꾸로 된 삼각형을 그리면서 소리를 내볼게요. 후 이거잖아요. 자, 거기서 허. 근데 허라고 입을 크게 벌려주시면 안 돼. 정말 우랑 비슷해야 돼요. 후 이거랑 살짝 입만 바꿔서 똑같은 방식으로 허. 근데 허를 하는데 호흡이 나가야 돼요. 허가 근데 호흡이 안 나가고 살짝만 나갔다가 안 나가면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후 이거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성을 할 때 가성이 약간 안 예쁘거나 소리가 갈라지는 이유가 가성도요 허공에다 대고 소리를 때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가성도 공명이 잡혀져야 예쁜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갈라지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를 하면서 공명을 잡았잖아요. 입술로 지금 공명을 잡고 있는 거예요. 최대한 그 공명점을 놓치지 않으려고 허공에다 소리를 때리지 않으려고 입술로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공명이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때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허를 하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후 하니까 소리가 좀 더 이렇게 모아지고 갈라지는 부분도 소리가 딱 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후 이게 됐다 하면 아까 전에 마지막에 배웠던 작게 소리를 내는데 대신에 호흡을 빼는 거라고 했잖아요. 허에서 좀 더 입을 벌려서 나중에는 하면서 바람이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감정이랑 섞인 듯한 그러니까 허스키한 가성을 또 여러분들이 연출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가성에도 공명점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후, 허로 연습을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적용이 되면 입을 살짝 열어서 작게 소리를 작게 내신 다음에 호흡이랑 같이 소리를 얹어주시는 거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성 소리가 별로예요. 왜 이러는 거죠?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진성 소리를 내고 싶은데 가성 소리로만 나오는 느낌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성 소리가 진짜 레알 로봇같이 후회하고 있어요 약간 동요처럼 나가는 것 같아요. 뭔가 감성 섞인 진성을 한번 내보고 싶어요. 자,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진성 소리를 내고 싶을 때 가성 소리만 나오시는 여러분들, 종이 딱 한 장 차이인데 낮은 음을 다 가성으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말하는 톤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소리 자체를 가볍게 부르고 작게 부르고 소리를 띄우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가성 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따라 해볼게요. 이 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의 차 가까이 보낼게요. 소리가 어때요? 되게 가볍고 호흡이 나가는 느낌보단 소리가 띄워지는, 위로 올라가지는 느낌이잖아요. 자, 그럼 그걸 반대로 소리를 말하는 톤으로 좀 낮추고 소리 자체를 앞으로 밀어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가사를 읊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노래하는 마냥 이 밤 그날의 반딧불을 장 가까이 보낼게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아, 소리를 앞으로 때려준다라는 거, 앞으로 보낸다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저쪽 앞에 사람한테 내 목소리가 들릴 수 있을 만큼만 앞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음을 넣어볼게요. 이 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의 창 가까이 보낼게요. 이렇게요.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 저는 항상 근데 여기서 약간 가볍게 부르다가 앞으로 미니까 좀 목이 아파요 하시는 분들은요, 바이브레이션을 넣어주시면 목이 안 아파요. 이 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의, 아니면은 호흡을 들어 마실 때 입 자체를 이렇게 벌려주시, 이게 아니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 밤 그날의 반딧불을, 이게 무슨 원리냐면 입안을 열면서 공기를 여기 안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입이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공기가 나가기 때문에, 호흡이 나가기 때문에 소리도 그렇고 여러분들 목 상태도 더 안정적이고 아프지 않게 나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남았죠? 진성 소리가 약간 레알 로버트처럼 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동요하듯이 소리가 좀 아니면 거꾸로 밋밋해서 불러도 감정이 안 느껴지고, 이거는요 녹음실에서도 많이 쓰이는 거예요. 두 가지만 딱 신경 써볼게요. 중간에 쉬는 호흡 있죠? 오버에서 쉬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할 때 뱉을 때 오버에서 뱉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오버에서 뱉은 걸 한마디까지 끌고 가주시는 거예요. 이걸 연습 한번 해볼게요. 동요처럼 나가시는 분들 이럴 거예요. 어떠니 잘 지냈니 지난 여름 유난히도 힘에 겹더라 오랜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느끼실 수 있는 게 호흡 부분들이 제가 지금 별표 친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호흡을 잘 안 해요. 낮은 음이니까. 낮은 음에서는 굳이 호흡을 안 힘든데 하고 호흡을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별표한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쉬는 것만 생각해 볼게요. 자, 보세요. 어떠니 잘 지냈니 지난 여름 유난히도 힘에 겹더라 오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 이것만 해도 좀 느낌이 달라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될 게 뱉는 거. 뱉는 거 신경 써주면서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근데 그거를 어떠니 잘 지냈니까지 이어주시고 지난 이어주시고 여름 호흡 이어주시고 유난히도 힘에 겹더라 이어주시고 오랜 이어주시고 약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호흡 소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소리 말고. 어떠니 잘 지냈니 지난 여름 유난히도 힘에 겹더라 후레 새벽연에 제법 쌀쌀아 바람이 어느덧 이렇게. 그럼 진짜 어지러워.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동요처럼 될까 하는 이유가 호흡을 다 빼고 소리에 소리만 연결시켜서 동요처럼 나갔던 거예요. 이거는 녹음할 때도 프로듀서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호흡도 소리다 해가지고 호흡을 넣는 부분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호흡 뱉는 부분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기억하시고 모든 노래에 호흡을 체크하신 다음에 호흡을 뱉을 때 그 다음 쉬는 호흡 전까지 호흡을 쭉 뱉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녹음을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혼자 연습을 하면 이게 차이점을 잘 몰라. 근데 여러분들이 녹음을 해보세요. 우선 처음에는 호흡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하던 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호흡을 체크해서 호흡을 뱉는 것까지 녹음을 해주시면요. 들어보시고 와! 어? 나 목소리 좀 괜찮은 것 같아! 어? 나 좀 약간 감성 생긴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호흡을 더 애드하면 소리 자체에도 약간 밋밋했던 게 좀 더 조미료가 처진 느낌이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가 아 내가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소리가 밋밋하지 하면은 호흡의 문제가 아닐까? 내가 호흡을 뱉는 데 문제가 아닐까?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부분만 연습을 다시 또 하잖아요. 그럼 훨씬 좋아지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소리를 예쁘게 낼 수 있는지 한번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진성 소리, 가성 소리가 호흡 쪽으로만 잘 잡아줘도 너 진짜 소리 괜찮다, 되게 예쁘다, 매력적이다 라고 들으실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연습만이 살 길이다 생각하시고 연습 꼭꼭 해주세요. 이상 버블디아였습니다.